안녕하십니까. 위드란 클래스 개설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부의 김태우입니다. 위드랑은 정말 쉽고 간편한데 제가 2021년도 정벌종합계 발령받고 어려워했던 것처럼 위드랑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해보시고 안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담임 선생님들이 클래스를 개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탭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상단 왼쪽에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탭에서는 왼쪽에 세 개의 점으로 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클래스 개설하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명예는 좀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정발중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선생님의 1학년 10반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학교는 정벌중학교로 뜨니까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입 방식은 승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입하는 멤버들을 확인하면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일일이 승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모두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게스트 권한 설정은 조회 및 댓글 등록이 가능하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개 설정은 공개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선택이 있는데요. 개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리시면 학교 급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학교를 선택해 주시고요. 학년 1학년 10반이기 때문에 1학년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교과는 공통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개설하기를 누르시면 클래스 개설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화면처럼 2022 정발중 1-10 1학년 10반 클래스가 개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래쪽에 네모칸으로 관리자라고 표시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안에 모둠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학생 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들어가서요. 나의 클래스 설명을 위해서 3학년 9반에 클래스를 개설해 두었는데요. 3학년 9반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선생님 반인데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클래스를 이미 개설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2022 정발중 3-9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운영되고 있는 클래스이고요. 아래쪽에 관리자 표시가 되어 있으니 관리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과 조금 다른데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학급의 이미지 밑에 세 가지 아이콘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클래스 관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멤버를 선택하시고요. 멤버 초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멤버
초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 9분의 학생으로 하고요. 3학년 9반이죠. 그러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3학년의 전체 학생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현재 3학년, 즉 작년 2학년 학생들을 현재 3학년 클래스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3학년 학생이 모두 보이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 중에서 본인 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택을 하시거나 검색을 하셔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2,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클래스에 학생들이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 들어가는 반 클래스 가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랑 상단에 검색 기호가 있는데요. 검색 기호를 선택하시고요. 연도를 2022년도로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요. 2022년도에 개설된 클래스가 보이게 됩니다. 정발중학교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3학년 2반에 수업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요. 쭉 보셔서 3학년 2반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탭에서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클래스 가입을 누르게 되면 정발중학교 3학년 2반 클래스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요. 예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정발중학교 3학년 2반이라는 클래스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3학년 2반의 최종현 선생님께서 승인을 거쳐서 가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입이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본인이 들어가시는 모든 반에 대해서 클래스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담임선생님들의 교과선생님들 관리자 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개설한 클래스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5반을 개설했다라고 한다면요. 정발중학교 1학년 5반 클래스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의 클래스 관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클래스 이미지 아래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를 선택하시고요. 관리자 관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추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스에 가입되어 있는데 관리자로 설정되지 않은 멤버가 보이게 됩니다. 1학년 5반 백구영 선생님을 관리자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선택 멤버 추가 누르시게 되면 백구영 선생님이 1학년 5반의 관리자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관리자로 추가가 되어야 교과 선생님들께서 모둠을 개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교과 선생님들의 모둠, 즉 교과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고요. 처음 화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랑에 접속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그리고 나의 클래스, 1학년 5반 클래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 클래스 관리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둠을 누르시고요. 모둠 관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모둠 개설하기를 선택하시고요. 자, 모둠 주제가 있는데 모둠 주제에다가
저는 과학이니까요. 과학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름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개수 한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을 때는요. 멤버 추가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화면에 학생들의 명단이 쭉 보이게 될 것입니다. 1학년은 현재 학생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2, 3학년인 경우에는 두 번째 2, 3학년 선생님들께서 학생 추가를 하셨다면 그 반에 학생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을 누르시고 선택 멤버 추가를 누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등록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1학년 5반에 과학이라는 모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임선생님들의 클래스 개설이 있었고요. 두 번째, 2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학생 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들어가는 반에 클래스 가입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담임선생님들께서 교과쌤을 관리자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교과선생님들께서 관리자 권한으로 모둠, 즉 교과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개설 그리고 모둠 개설을 통해서 어떤 화면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선택하시고요. 나의 클래스. 패스된 클래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를요. 21년도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입했던 클래스인데 폐쇄가 되었던 2021년도 클래스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 3학년 7반이 보이는데요. 정발중학교 3학년 7반을 보면 오른쪽에 폐쇄가 되어 있고 관리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3학년 7반 클래스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 3학년 7반 클래스의 초기화 화면, 즉 공지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탭에서는 왼쪽 부분에 모둠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왼쪽 부분에 모둠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가정, 과학, 기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둠, 즉 교과가 개설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과목은 좀 그렇고 제가 개설했던 것 과학을 한번 보시면요. 모둠 입장.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동영상이라든지 링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처음이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해보시고 안 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